피겨 3인방 중 마지막 한 사람, 아주 어린 노비스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던 유영. 그녀가 느리지만 빠르게 차곡차곡 홀로 최초를 쌓아갔던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2004년 5월 27일 생인 유영은 김연아 키즈답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거는 모습을 보고 피겨스케이팅에 입문했다. 유년 시절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던 유영은 이문수, 김예림과 달리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으며 일찍이 해외훈련을 시작했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유영은 2014년에 출전한 회장배 랭킹 대회에서 쇼트 48점 프리 95점으로 총점 143점으로 시니어들 사이에서 당당히 6위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탔던 유영은 심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곧바로 출전한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쇼트 61점 프리에서 무려 122점을 받으며 총점 183점을 받았다. 김연아가 2003년 세웠던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기. 언론은 김연아 키즈 세대에서 제2의 김연아가 나타났다며 유영에게 큰 주목을 했었다. 그러나 유영은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국가대표를 반납해야 했다.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어린 선수들이 지나친 경쟁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고쳤다. 심지어 당시 국가대표 선발 시점마저 종합선수권 대회 종료 후 즉시로 정하면서 유영은 태극마크를 내려놓게 됐다. 이에 여론은 난리가 났었고 예외를 단 한 번도 두지 않던 빙상연맹이 부담을 느꼈는지 국가대표 선발은 하지 않되 국가대표급 지원을 했다. 이런 엄청난 특혜는 유영의 점프였다. 스피드와 비거리가 훌륭했고 뭐든지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그래서 유영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유영은 데뷔 전 이후로 한동안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다. 유영은 국내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포디움 탈락을 했다. 그럼에도 꾸준히 180점을 받는다는 점과 이제 주니어 데뷔를 하니 아직 유영을 향한 기대는 컸다. 그러나 주니어 데뷔 시즌 유영은 국내에서 잘 보이지 못했던 점프 실수가 이어지며 주니어 그랑프리 두 대회 연속 포디움에 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내 대회에서 김연아 이후 200점을 넘기며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따냈기에 팬들은 유영에 대한 기대를 쉽게 꺾지 않았다. 그러나 유영은 이와 같은 부담이 너무 컸는지 팬들의 큰 기대와 달리 실수가 이어져 최종 9위로 마무리. 이문수와 종합순위의 합이 14가 되어 주니어 세계선수권 출전권 3장을 만들지 못했었다. 주니어 시즌의 유영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국내와는 다르게 국제대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점프 회전수 부족과 점프 실수는 계속 유영을 따라다녔다. 점프에서 흔들리니 구성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주니어 시즌 유영은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이던 러시아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랑프리 대회 포디움은 커녕 다른 트리플 점프에서 계속 회전수 부족이 뜨는데 트리플 악셀 연습이 무슨 소용이냐며 그를 비난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유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대회 베이징 올림픽 하나만을 바라보며 견디고 있었다. 만 15세가 된 유영은 만 15세 5개월로 최연소 시니어 데뷔를 하게 됐다. 그와 동시에 유영이 달라졌다. 점프 실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트리플 악셀 훈련 덕분에 회전수 부족이 뜨던 점프의 회전수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긴 연습 시간의 결실이 맺어졌다. 드디어 실전에서 트리플 악셀 성공을 했고 그랑프리 대회 전 출전한 챌린지 대회 모두 포디움에 들었다. 유영은 확실히 달랐다. 2019 스케이트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여자 선수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켰다. 데뷔 시즌 최초로 78점을 받으며 총점 217점으로 자신의 공식 시니어 데뷔 무대였던 그랑프리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종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 종합선수권 대회 우승, 청소년 동계올림픽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출전한 2024 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유영은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쇼트 프리에서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다. 쇼트는 스텝 아웃이긴 해도 프리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며 쇼트 73점 프리 149점으로 무려 223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자신 개인 최고점 갱신이자 김연아 이후 최고점, 김연아 이후 ISU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첫 포디움이자 첫 은메달이었다. 223점의 점수가 트리플 악셀 스텝아웃과 비점프 스핀과 스텝에서 레벨 3를 받았던 점수이기에 비점프에서 조금 더 보완만 한다면 김연아의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하필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한창 상승세를 달리던 유영은 세계선수권 대회 최고 기록 갱신 기회는 넘어갔다. 유영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선수다.
폼이 많이 올랐던 전성기 시절을 코로나로 인해 대회 출전이 무산되었다. 여러 챌린지 대회를 돌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었던 유영은 코로나로 계속 이어진 자가격리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정상적인 전지훈련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트리플악셀 성공률은 떨어졌고 회전수 부족이 떴다. 그리고 그의 단점으로 꼽히던 비점프 요소에서도 레벨 3가 떴었다. 그럼에도 유영은 시니어 그랑프리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금메달을 희망했던 4대 선수권 대회에서 잦은 실수로 포디움 탈락을 했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다. 드디어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다. 출전 직전까지 하마다 미에 코치와 새벽 훈련을 하며 4대 6 선수권 대회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연습에 연습을 했다. 김혜림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파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개인사로도 힘들었겠지만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 트리플악셀 랜딩에 성공하며 총점 213점으로 최종 6위에 올라 김연아 이후 한국 여자 싱글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너무나도 훌륭한 기록이다. 스포츠에 만약은 없지만 러시아 때문에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러시아의 고난도 점퍼들이 등장한 2019년 이후부터는 고난도 점프가 없으면 웬만한 국제대회 메달이 불가능하며 당연히 올림픽 메달권에도 들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선수들이 완벽한 클린 경기를 선보인 후 러시아 선수들의 실수를 바라야 했다. 그렇기에 고난이도 점프는 모든 선수들의 숙명이었다. 유영의 코치 하마다 미에 소속이던 키이라 리카는 완벽한 트리플악셀 구사를 했기에 아시아인으로 러시아 선수들 대항마였다. 그러나 고난이도 쿼드 점프를 연습하다 다친 부상으로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어 버렸고 지금은 전성기 시절보다 낮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만일 ISU가 러시아 선수들에게 관대하지 않았다면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가 되었다면 유영은 김연아 이후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큰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유영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되며 한국, 일본, 미국 선수들의 활약이 예상되던 시즌이었다. 자연스럽게 유영이 좋은 성적을 거둬 지난번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날리기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 선수대 때문에 트리플악셀을 포함한 고난이도 점프를 연습하던 유영은 허리 부상 여파와 체형 변화로 인해 점프가 무너져 버렸다. 결국 시즌 내내 고생하던 유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11위를 기록하며 국가대표 탈락을 하게 됐다. 모비스 이후 두 번째 탈락이었다. 유영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이 눈에 띄게 빨랐다. 또한 기술 향상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보다 높았다. 전성기이던 19, 20 시즌에는 자신의 단점으로 꼽히던 회전수 부족, 비점프 요소까지 결국에는 꽉 채우는 모습도 선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진이 너무나도 아쉽다. 만일 유영이 트리플만 연습을 하고 그 이상의 고난이도 점프만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다. 유영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랐을 수도 있다. 올림픽 도중 발생한 도핑 스캔들이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성적을 내기가 쉬워졌지만 이미 망가지대로 망가진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정상에 오를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유영은 스케이팅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선수이다.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 언제나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성실한 선수였다. 그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 끝까지 빈틈없이 다양한 안무와 트랜지션을 꽉꽉 채워서 수행해내는 그 노력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을 기다린다. 전성기 시절까지 폼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안다. 다음 올림픽을 말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실하게 노력한 선수가 고작 부상으로 일찍 져버리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유영이 자신의 기량을 그대로 인정받아 얻는 모습으로 포디움에 오르는 그날을 기다린다. 유영의 다음 봄이 조금은 더 따뜻하기를 이번 여름과 가을을 잘 견뎌 겨울에 웃으며 만나기를 응원한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